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아유, 오늘도 시장은 상승하나요? 여러분, 옵션 만기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왕초보 때는 하는 거고, 단타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우리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옵션 만기일이 어쩌고저쩌고 떨어지거나 말거나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옵션 만기일 뭐 대응 전략 이런 거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5년을 오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좋은 기업을 사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갑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안목을 키워라. 이 제목으로 2시간 반 동안 종목 진단까지 하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 예, 중국 정부가 2017년 사드 보복 이후에 관광 고위급 회담의 의사를 밝히면서 예, 수혜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중국 수혜주들이. 그래서 위대한 아빠님 더 사셨지 않나? 예, 뭐를? 예, 호텔 신라. 맞아요? 호텔 신라를 더 사셨나? 더 사셨으면 돈이 더 커졌겠지? 이거 왜안 꺼졌어? 그죠? 맞아요? 호텔 신라. 아유, 좋은 거 사면 그냥 돈이 커지는데. 아유, 그죠? 그죠? 커지죠? 호텔 신라. 야, 아직도 안 꺼졌나? 왜 이러는 거야? 아유, 꺼지지 않았어. 호텔 신라가 잘 가던데. 예, 추가 매수했더니 점점 커지더라. 그죠? 어우, 많이 커졌습니다. 네, 인생 이모장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서부터 샀더니 추가 매수했더니 어이 많이 커졌습니다. 파놨나요? 아이, 그몇푼 먹고 팔지 않아요. 크게 놀아야지. 아이, 잔챙이 먹고 노냐? 그죠? 크게 놀아야잖아요. 싹싹 올라간다. 안 팔아. 그럼 관광객이 더 온다 그러면 더 가지 뭐. 그죠? 올해 뭐 1분 실적은 뭐 어닝이라는데 진짠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린 지켜보자. 좋은 종목은 더 가야 된다. 자, 요즘 연일 또 가는 종목이 있죠. 중국 정부의 종목들이 뭔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에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LG화학의 둥펑 르노 차량이 4개 모델이 나왔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여기서 눌러야 되잖아. 그 다음에 삼성 SDI도 1개 모델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현대자동차가 작년 3월 달에 나오려고 그러는 자동차가 LG화학인가 삼성 거를 배터리를 썼다가 전기차를 보조금을 안 준다는 바람에 설계를 전혀 중국 배터리를 재들겠다면서 11월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어려운 일을 벌였죠. 뭐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100km 이상 되는 배터리 보조금하고 250km에서 400km의 보조금, 400km에서의 보조금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250km 이상만 보조금을 금년에 지불하고 내년에 완전히 저기 없애버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0%의 그 배터리 공장들이 전부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자기네도 이제 감당이 안된 거죠. 또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400km 이상 되니까 그것을 더 공장을 더 증축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제가 2030년 되면 전 세계 자동차가 30%를 전기차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고 그러면서 주식을 추천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좀 조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5G 시대에 또다시 이제 두산 인프로가 오늘, 아, 며칠 전에 독일에서 8,500km 떨어진, 예. 소리가 들렸다 말았다 그래요? 그래서 5G 8,500km 건설 장비 움직임이 독일에서 한국의 굴삭기 원격 조정을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자, 5G가 지금은 괜찮나요, 바람님?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나운서가 한번 최근에
5G 저기 스마트폰으로다가 역세권에서 5G가 설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하면 아직도 그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5개 광역시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나머지 그 장비가 더 들어가서 완벽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아나운서가 그 보여주는 장면을 보니까 일단 3배 이상 빠르더라고요. 다운로드 하나 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수혜주도를 사서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5G 속도전이 가면서 또 하나가 일이 벌어지는 것이 가상현실과 그 다음에 증강현실, 또 스마트 공장의 물류 로봇 시스템으로 원격 제어 기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의 시연, 이런 것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지, 오늘 또, 5G의 장비주들이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네요. 삼통신은 힘들어하지만 장비주가. 내가 그래서 IT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 말고 장비주를 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번다. 요즘 삼성전자만 샀나요? 우리 식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샀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 말고는 새로는 뭘 사야 된다? 장비주를 사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번다. 다섯 번째는 미세먼지 대책이 정부 여당과 여야가 합쳐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죠. 이번에 고성과 속초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을 갖다 치유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내면서 중장기로 이제 미세먼지는 장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장기 보유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중소형주장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제가 중소형주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중소형주를 샀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위대한 아빠님 이쁘지요? 쫓아가서 뽀뽀해 주고 싶죠? 아, 진짜 잘 간다. 그죠? 신났어요. 배운 대로 추가 매수했더니 수익이 날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맛에 주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아, 또 사. 괜찮으니까 더 사.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더 사. 좋은 일 벌어진다. 또 사라. 또 추천 나갔더니, 아유, 전무관님 몰라. 이거 자꾸 나가는데 어떻게 해? 자꾸, 이게 뭐 지금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냥. 에? 진짜요? 에, 진짜입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도 그럴걸요? 지금 다 나와야지 250. 에코마케팅이 131%. 와이엔텍이 55%, 이게 늦게 샀죠? 쌍용량에도 40주, 한국 패키지가 30%. 이게 늦게 산 사람들도 이래요, 지금. 이건 뭐요? 뭐, 큐리엔사이언스가 139%. 일진다이어, 이거 좀 쉬었죠? 신대양제지가 6% 났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8만인데, 8만 6천 원인가요? 신대양제지가 얼마일까? 8만 6천 원인가? 신대양제지. 8만 6천 원이 아니라 8만 2,800원이죠? 그럼 수익이 더 많이 났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우, 이게 뭐요? KCI가 25%, 아프리카 TV 뭐, 난리가 났습니다. 위닉스 뭐죠? 82%. 그죠? 이 전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아직도 이 사람도 안 팔았어요. 삼천대양제약 뭐, 이거 한400% 났나요? 안 팔았어요. 다 나와도 이 사람도 들고 있고요. 그죠? 이런 게 뭐예요? 안 팔고 있는 거예요. 날로 날로 커지니까. 이분은 뭐예요, 또? 이게 전에 삼화콘덴서 1000% 난 사람. 그죠? 안 팔아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더 크게 버는데 날마다 팔아.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휠라가 어떻게 됐냐? 위대한 아빠님 팔고 나서 엄청 후회하죠. 아유, 그래도 한 번이나 물어볼 걸. 그죠? 여기다 위대한 아빠를 쓸 뻔했네. 아유, 물어나 볼걸 팔지 말고. 아, 또 나가네. 이놈 어떡하냐, 저거. 쳐다만 볼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잘 사줬더니, 그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줬더니, 홀랑 내려간다고 잘라버렸더니, 멀리 멀리 도망가고 있네. 이런, 어떡하냐. 그래서 이게 공부도, 제명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맞짱 뜰수 있죠. 신나게 나갑니다. 진짜로 뭐 정신없어요. 종목들이 막, 그죠?
제가 저 5G의 장비 대장을 사라. RRFHIC.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빨리 오늘 신고가 또 나가잖아요. 아니, 전문가님 이렇게 올랐는데 삽니까? 저희 신고가 또 나잖아요. 그죠? 팔았어요? 어제 뻥 나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아유, 이게 뭐야, 도대체. 어제, 야, 무섭습니다, 정말. 그죠? 얘들 다 이거 들고 있는 거잖아요. 에? 얜또 나가려고 그래. 아니, 얘들 다 웬일이야? 그렇잖아요. OE 솔루션, 다 이거 뭐요? 5G 장비주들이잖아, 장비주들이요. 이게 뭐, 이거 벌써 얼마 나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맨날 이거 가다가 뭐 댕강 잘라먹고 5% 맞고 10% 맞고 맨날 잘라먹죠. 템플러스 시간에 그냥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니까 막 수백 프로씩 나는 거죠. 봤잖아요. 수백 프로씩 나오고 있잖아요. 팔긴 뭘 팔아요. 아, 시장이 폭락했는데 얘는 알바 없는데? 그죠? 아, 시장이 뭐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는데 얘는 알바 없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아,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냐? 신고가로 간다고 그래도 팔아버려. 그죠? 난 팔고 없음. 없어요? 우리 유련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니, 나 이거 팔아야 돼요. 번져놨는데. 왜 팔아요? 직장 다니셔갖고. 왜 팔아요? 아, 여기서 판다고 난리 쳤어. 전문가님, 나 싱글긴 그래. 여기서 사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죠? 속상해서. 어떡해요? 번져놨는데 빨리 팔아야지. 아, 더 사? 그랬더니, 더 사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더 사야지. 그죠? 더 나가잖아요. 돈 버는데 왜 팔아요? 그까지 그 미풍 먹고 앉아있냐? 저 크게 먹어야지. 아유, 저 그냥 안 팔게요.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더 갔지. 팔았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 아이고, 참. 그니까 배우질 안 해가지고요. 공부가 안 돼서 길게 갖고 가지를 못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큰 수익은 영원히 없지. 그죠? 영원히 없죠. 위대한 아빠님, 요거 잘 들고 있나 모르겠네, 이거. 배당도 짭짤했는데, 이거. 배당도 짭짤했는데. 다 여기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 괜찮다 그래도. 아, 여기서 샀잖아요, 그죠? 배당 받아라. 4.5% 배당 받고 내려왔다가 지금은 신고가다. 야, 전문가님, 지금도 아직도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좋은 종목이 널렸지. 2,000개 중에 뭐 골라서 마음대로 살수 있는 건데. 그런데 꼭 좋은 종목은 안 사고, 부실일사.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여기 오면 떨어지면 다 도망가요. 무서워서. 템플턴이, 안 돼. 붙들고 가. 자르지 마. 걱정하지 마. 어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늘도 또 신고가. 계속 나가네. 여러분이 아직도 그저 9천을 헤매고 있는 사람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기는 늘 변동하면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기만 하면 나 도망가느라 바쁘죠. 그죠? 트렌드를 읽는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는 최선책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작년 12월에 이미 중소형주 강하게 간다. 중소형주 요즘 여러분이 종목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2,000개 종목을 들여다봤나요? 나는 2,000개 종목을 차트로 봤다. 그러신 분만 3번. 에이, 그런 걸 언제 봅니까? 그게 5시간 이상 걸리는데. 못 봅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무도 안 봤나요? 그죠? 이걸 봐야, 마이더 손님도 어서오세요. 그래야 전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나갈 줄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데 9천을 헤매고 있어. 꿈의 차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가가 오를 때 석유 생산업체를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에너지 과다 소비 기업인 그죠? 화학주를 매수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기 변동에 대한 투자 안목을 이해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은행주를 사야 되죠. 금리를 안 올린다? 그 은행주 안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미국 경기 호조돼서 금리를 올린댄다. 그래, 은행주가 예대금리 차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가 사야지.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고 그래요?
금리 올린다고 그러니까 잽싸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방송에서 4대 은행을 사라. 2016년 2월 15일 4대 은행을 사라. 어떻게 됐을까요? 4대 은행을 샀더니 엄청나게 나갔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주식을 사는 방법을 알면 재밌다는 거예요. 그죠? 4대 은행을 사라. 2016년 2월 15일 금리를 올렸댄다.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잖아요. 쫙 멋져버리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트렌드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트렌드가 주목하면서 주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5G가 저렇게 나가잖아요. 오이 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윈스, 뭐 정신없이 나가죠. 이노와이어리스, 그죠? 또 RFHIC, 왜 너는 신고가를 내냐, 기분 나쁘다. 투자란 늘 모험적으로 낙관적인 사고로 현상 분석에 매진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 가면 되는데 꼭 상한가 나간다고 부실 종목 사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좋아하면 그런 거를 추천 안 하죠. 근데 먹으면 괜찮은데 못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깡통 나니까. 좋은 종목 사면 아무 일이 없거든요. 시간만 여행하면 좋은 일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부실 종목을 사갖고 온다는 거죠. 제 방에도 여지없이 들고 오면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일 다 까먹고 그죠? 깡통으로 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사들고 오니까 3개 정지, 어떤 사람은 5개 정지, 전부 정지된 종목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있어요. 그게 돈이 됩니까? 시장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금리 흐름, 투자 기업에는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점증하는 인플레의 장기적인 추세, 새로운 기술과 발명,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더멘털의 기초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추경 예산을 집행하면 수혜받는 업황이 누굴까? 당연히 미세먼지잖아요. 어제는 뭐 제약주에다가 얼마? 4,700억을 투자한다고요?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가는 실적에 반응해서 멀리 간다. 그래서 동종업종에 속하는 종목에서 대장주를 사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누릴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살라고 안 하고 뭐를 살라고 그러죠? 그죠? 부실이를 살죠. 상한가 나간다고. 부실이를 사서 부자 되든가요? 돈 안 잃든가요? 잃지요. 자,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는 예,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에서 정책적인 수혜주를 받고 그럼 아무나 정책 수혜주를 사야 됩니까? 이왕이면 돈 버는 기업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을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최신 편향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최신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최신의 정보를 가장 높게 평가해서 판단을 내리는 인간의 인지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한 것만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거, 인식하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동호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투자자가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의사를 결정하죠. 문제는 뭐예요, 또? 권위의식에 빠지기도 해요. 저분은 뭐 매스컴에서 유명한 전문가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권위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죠. 대통령이 어떠 그러면 여러분 권위의식에 빠져버리죠. 템플턴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걸 믿을까요? 이런 게 다 뭐예요? 그런 걸 깰 수 있어야 여러분이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생기고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을 진단하는데 A라는 전문가와 B라는 전문가가 다른 진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어떻게 됐든 좋은 종목을 사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꾸준히 들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팔았냐고요?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죠? 수백 프로 내면서도 안 팔고 그냥 들고 가잖아요. 누가 부자 될까요? 250%, 130% 내는데도 그냥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부실 종목 사잖아요. 상 나간다고.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 손 FNG도 우리가 샀을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내가 추가 매수했지롱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멋있습니다. 또 샀더니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제. 주가는 늘 이렇게 변동하고 가지만,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깡통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장기 투자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사기만 하면 10%에 손절해가지고 9억을 날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 좋은 종목이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손절을 해요. 10% 하락하면. 그런 게 어디냐고. 누구 좋으라고 손절하는 거죠? 좋은 종목 가만히 손절 안 하고 그냥 다시 올라가서 그냥 돈 벌어주잖아요. 이게 경기 변동이에요. 그런데 다 팔아요. 그게 우량한 기업인지 뭔지를 공부를 안 해서 모른다니까요. 그냥 전문가의 추천에 따라서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실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요. 그러고 나서 원망하죠. 부실 종목 추천했다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알수 있어야 공부가 돼 있어야 이건 부실 종목이니까 내가 안 사. 이건 좋은 종목이니까 내가 더 사도 들고 갈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홀로석이죠. 자, 두 번째. 서호정기 좀 봐봐요. 대북 테마가 끝났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쳤지만,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기업이 좋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주가다. 그것이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리는 거죠? 주가는 따라온다. 그게 평균 획이잖아요.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 가만히 보유하고 더 사라. 우리 여기서 더산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한참 갔죠. 또 샀어요. 또 샀는데 전고 좀다 왔어요.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돈은 더 커지면서 주식순, 좋은 주식이 깎아줬다? 더 사야지. 그러면 정말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뭘 팔아요? 또 올라가네요? 신고가. 더 샀으니까 주식순 늘어나고 수익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뭐, 조금 사놓고 앉아서 그냥 턱받치고 있으니까 이 돈이 되나, 이게. 가다 부실 종목 사고 전부 들고 오면 막 부실 종목 막 다섯 개, 막세 개, 전부 정지돼 있고 이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차트로만 산다고요? 차트로 아니고도요. 재무분석만 하고도 차트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 뭐죠? 재무분석을 배우고 나면 이거 차트 안 보고도 차트가 보여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죠? 강화도 부장님, 아니 저녁 방송할 때는 안 물어보시고 지금 와서 이거 왜 물어보세요 지금? 아 이제 가는데 왜 잘러? 아유, 아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렇지만 예? 시초가를 돌파할 때는 어떡하라? 맞짱 떠보자. 더 먹자. 더 기다려봐야지. 뭐 급해요. 아유, 길게 가야 된다니까. 그죠? 오늘 상 나와서, 아이, 좋은 일이, 전부 다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중국과의 관계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더, 난 그것만 먹을래. 그러면 그냥 만족하는 거지, 뭐. 아이, 좀더 기다려볼래요. 어떻게 해요? 시스템 매매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뭐 걱정을 해. 시스템 매매로 간다. 또,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고배당을 하면서 계속해서 권하고, 또 조정이 무서워서 다 팔라고 덤벼요. 아,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전저가 깨는데 팔까요? 못 팔아요. 들고 가면 되지. 아, 그랬더니 신나게 신고가인지 나면서 지금 수익이 얼마야?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기업은 조정을 하면 더 크게 수익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조금만 조정 들어와도. 10% 손절입니다, 손절. 아, 누구 잡으러 손절해요? 왜 손절을 해? 좋은 종목 샀는데.
기다림을 알아서 더 큰 수익을 주는데 다 손절해서 없어요. 여기도 한번 손절하신 분 한번 1번 눌러보세요. 나 샀다가 떨어지니까 손절했다. 1번. 템플턴은 절대로 손절하지 말고 강력해서 보유 가봐라. 좋은 일 벌어진다. 와, 날로 날마다 날마다 신고가를 나가네. 날마다. 이게 주식이에요. 몇 푼 먹고 맨날 끝내실 건가요? 여러분이 텐베거 먹는 방법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템플턴처럼 그냥 악다구니로 뻗팅겨야 돼요. 좋은 종목을. 어떤 좋은 종목일까요? 어떤 좋은 종목일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종목 사랬더니 꼭 부실을 가서 만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뭐다? 쓸데없는 장세 예측이나 감정 통제로 투기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니까 뭐 대응 전략. 어떻게 대응 전략이 돼요? 아 좋은 종목 샀는데는 안 팔았는데요. 그게 대응 전략이잖아요.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갑자기 와당창 쏟아볼 때 프로그램 매매를 쏟아볼 때 얼른 손절할지도 모르겠지만 아, 저희 방처럼 장기 투자자들은 구태여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좋은 종목 샀는데 왜 팔아요? 무슨 옵션 만기가 무슨 중요해요? 선물 옵션 만기가?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은. 그냥 밥 먹듯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밥 먹듯이 사라고 그랬더니 꼭 무슨 종목 사요? 영업이익 적자, 3년 적자 기업에다 유보를 까먹는 종목을 꼭 사가지고 감자 아니면 깡통으로 가고 있어. 그런 거 추천하면 그냥 발로 차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죠? 내가 오늘 묘한 얘기를 해줄까요?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쓸데없는 자신의 감정을 즉 독립적으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충동 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언제나 매매를 그래서 계획하고 계획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자금 관리로 계좌 관리가 엄격할수록 손실을 자초한 오만과 집착을 버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끔씩은 미친 군중과 컴퓨터로 또 널리 떨어져서 사색하는 투자자가 되라. 어떤 분은 개인 큰 손이 딱, 그죠? 전원주택이 가지고 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아, 요즘은 어떻게 투자 안 하십니까? 아, 왜 투자를 안 합니까? 투자합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은 어떻게 골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제가 열심히 봐서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 사서, 예, 이 가지가, 제가 요즘 마당에다, 앞마당에다 가지를 심어 놨는데요. 가지가 커나가는 걸 보면서 내 종목이 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좋은 주식에서 자산이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글쎄요, 그냥 살 만큼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뭐 150억 대인데. 자, 그러면서 가지를 키우면서 내가 주식을 이렇게 가지 키우듯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참 주식은 재밌는 거네요. 역시 손이 가지만 일단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 키우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흥미롭고 즐겁습니다. 이게 개인 큰 손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지 키우듯 좋은 종목을 그저 농작물을 키우듯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종목은 안 사고 뭔 종목을 사는 거예요? 급등 상한가 먹는 종목,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보일 까먹는 종목을 사고 앉아서 가지 키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는 한 종목이 수익을 많이 줄지 모르죠. 말하자면 8, 90%는 전부 다 감자 아니면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줬듯이 어떤지 그죠? 이건가요? 얘도 떨어졌어 갔죠? 얘도 떨어졌다 갔죠? 그래서 현금이야말로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주는 훌륭한 닻이며 시장을 조종하고 추세를 전환할 때 어떻게 한다? 상승하기 시작할 때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더 사면 여러분은 주식은 여러분의 돈을 더 크게 만드는 건데 기업이 좋은지 아닌지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불안한 거예요.
전문가님, 제가 추가 매수해서 이제 수익이 커졌습니다. 또 샀지요. 올라가니까, 아, 참, 요즘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서호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뭐, 지난번에 뭐, 남북 테마가 열리고, 금강산이 개발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에서 남북 테마가 요동을 쳤지만 올라갔죠? 떨어졌어요. 더 산다. 템플턴이 추천 또 나간다. 더 사라. 더 사라, 제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처음 2월 달에 사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수익 났다가 또 떨어졌지만 추가 매수했으니까 수익은 더 커졌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방법을 해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지. 맨날 좋은 종목을 잘라버리고 그거 미풍 먹다가 다 돈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란 얘기가 이럴 때 써먹으려고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은 수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실려가지고, 아, 뭐, 이제 테마는 다 끝났다. 뭐, 수많은, 그저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저기 방송국에 나와서, 테마는 끝났으니까 테마주는 버려야 됩니다. 아, 테마주 안 사면 되잖아요. 지네들이 테마 붙였지. 기업이 괜찮고 돈을 잘 벌면, 테마 관계없이 괜찮다. 들고 가라. 저는 우리 이론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마 신경 쓰지 말고, 테마 붙이면 더 좋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 갔더니 점점 커지더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요즘 시장이 막 이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신고가 내고 날라가죠? 그죠? 신고가 내고. 그럼 더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 주식을 더 늘렸으니까 돈이 더 커져. 오늘 또 신고가를 가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좋은 주식을 왜 파는 거예요? 더 사야지. 부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그냥, 그죠? 제 방에도 봐요. 아,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와서 일주일 만에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뭘 배웠겠어요, 저한테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가요. 우리 유려원이, 예, 전에 제 방에 와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 방에 와서, 3개월 공부하고 나갔어요. 그랬다가, 전문가도 다섯 사람을 거쳤대요. 그랬는데, 7,500을 까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추천 종목 여기저기서 사고 댕기다가 7,500 까먹고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제 좋은 종목 사서 들고 가려고 다시 왔습니다. 아유, 잘 오셨네요. 왜요? 거기 더 계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리, 아유, 제가 뭔가가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뭔지를 이제 깨우치겠네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공부하니까, 아, 이젠 재밌네요. 이제 뭔가 주식을 알것 같아요. 많이 가서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슨 주식을 사야 하나요? 무슨 종목을 추천은 없나요? 여러분이 묻는 대신에 어떤 기업이 예상 현금흐름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나요? 이 기업의 가치는 큰가요? 너무 고평가됐나요? 이런 게 봐요. 참스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 종목 빨리 주세요. 옛날에 추천 종목 줬는데 다 들고 가나요? 제가 전에도 추천을 했지만 상하프론테크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 분명히 해드렸는데.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나가네? 그죠? 이런 걸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또뭘 묻어두라 그랬어요? 저는 그냥 갖다 묻어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사서. 또 묻어두고 또 묻어두라고 하라. 그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 성장 가치를 보여서 3년 후에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이런 걸 물어보고 좋은 주식을 살라고 애를 써야죠. 그럼 이게 좋은 주식인가요? 나쁜 주식인가요? 한번 보자. 수소차, 전기차, 미세먼지까지. 이야. 돈을 잘 버냐? 예. 91억, 108억, 141억. 올해는 185 예상이래. 어쨌든. 그 다음에 성장 가치, 여 수익 가치, ROE 5.7, 7.18, 10.5. 성장 가치도 좋아. 수익 가치도 좋아. 자기 자본도 커져. 뭘 두려워합니까? 이런 건안 사지요. 가서 뭘 사요? 부실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그거 상 나가려고 턱받치고 있죠.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죠.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을 고르고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그리면 자연스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에? 아니, 위대한 아빠님 그 외모로 봐. 당연히 그 추천주잖아. 에? 뭐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 수익가치 좋고 반도체 간댄다. 영업이익 장난 아니야. 151억에 360억에 970억이나 써. 어마어마해. 자기 자본도 커져. ROE도 27, 15, 28로 커지고 있어. 뭘 두려워해요? 이거 언제 추천한 거예요, 템플턴이? 옛날에 무료 방송 2015년 여기서 추천해서 나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안 팔고 들고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템플턴이 이거 사면서 한 번도 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올라갔다고 자르라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사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냥 60몇 프로 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1년에 3년 됐으면 1년에 몇 프로씩, 20몇 프로씩, 그죠? 20몇 프로씩 벌어준 거예요. 그냥 돈을 벌고 있잖아요. 무슨 손절해서 까먹나요? 하나도 안 까먹었는데요? 그죠? 하나도 안 까먹었잖아요. 지금 몇년 여기서 추천했는데요. 지금 2015년에. 아, 지금 뭐 3년이 넘었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팔라는 얘기도 안 해요. 더 사라고 여기서. 가서 사자. 그죠? 우리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샀지요. 또살 자리죠. 또 넘어가려는데? 아, 넘어가기만 해봐라. 또 사지. 그죠? 이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인 거예요. 뭐 팔고 사고 손실해서 맨날 가서 종목 이상한 거 사갖고 가서 왜돈 까먹고 그러잖아요. 아, 3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까먹어. 돈을 오히려 벌어. 아, 은행에서 7년 만에 얼마? 35% 준다는데 그걸 따블이 넘겠네? 70% 가까이 되니까.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종목 사고 저것도 한 종목 사고. 그러면 2015년, 자, 2015년에 그죠? 여기서 샀으니까. 야, 그러면 이게 괜찮은가? 2015년에? 이게 무슨 일일까? 예,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 이게 75%인데, 과 삼성전자가 2015년 이게 뭐요? 9월 달에 샀을 때 얼마 나왔을까? 삼성전자가 2015년, 예, 2015년 9월 달에 얼마 나왔을까? 예? 109%. 그죠? 요건 삼성전자가 더 많이 벌었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백테스트 해가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을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얘가 더 갈지, 한양이 이제 더 갈지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 좋은 종목 샀더니, 우리 유리언니 전문가님,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살래요. 유니 테스트 샀더니 수익이 얼마예요? 예? 얼마 났어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지금 폭락 이후에 반도체가 나갈 때 우리는 이걸 샀거든요. 그죠? 이 자리에, 저점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예, 69%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요? 얼마입니까? 저점에서. 얼마입니까? 예. 24%. 하이닉스는 얼마입니까? 하이닉스는 얼마입니까? 저점에서 똑같이. 얼마요? 35%. 뭘 사야 되는 건지 나왔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든지. 그죠? 오, 템플턴의 식구는 뭘 샀을까요? 당연히 유니테스트를 샀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안 샀다. 기존에 보유한 사람 빼고는 신규 매수하지 말고 우리는 장비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더 크게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기는 투자자예요, 지는 투자자예요. 이기는 투자자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기업의 실적을 보고 전체 기별로도 파악하고
해당 분기별로도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어느 분기에 어떤 사유로 수익이 많이 났는지 또 분기별로 수익이 늘고 있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적자는 내고 있는지 한 개도 안 봐. 분기 실적을 비교할 때도 직전 분기뿐만 아니라 정년도 돈 분기와 비교해서 수치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업이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지 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장기로 보유할 수 있으니까. 그죠? 실적이 나빠졌다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우니까 아 이거는 여기서 주가가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관심 있게 들여다봤다가 매도해도 되겠네. 연속으로 나빠진다면 분기 실적이 연속으로 나빠진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매도해야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또 헷갈리지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됐다. 과연 그럴까? 우리 유리원도 전문가니 때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할 상승 분위기일 때는 실적 관계없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이 그런데 어떤 기업이 주도주로 갈 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여러분이 한샘이 주도주로 1800% 갈 때 얘가 실적이 없이 이렇게 갔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트로 그냥 갔다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없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선행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6개월 경기 선행이 있지만 실적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기 급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끌어올리면서 그죠? 더 크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사람들의 감정과 그죠? 더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사니까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 안 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죠? 얘가 건자재주가 대장으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간 거예요. 없다면 못 간다는 거죠. 단기 급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1800%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휠라코리아가 이렇게 나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실적이 필요 없어서 갔다고요? 그냥 차트로 간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삼화콘덴서가 왜 그렇게 제가 1650%를 냈을까요? 실적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역시 제가 여기서부터 사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도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올라가는데 500원 건다. 제가 이 농담삼아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보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사서 계속 들고 가고 있죠. 이게 실적이 없어서 갔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이 어글리 신발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200만원치 어글리 신발을 벤치마킹해서 얘가 저가로다가 가성비 대비 싸게 만들어서 히트를 친 거예요. 저도 하나 샀는데요. 118억, 2175억, 3571억.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올해는 뭐 4193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잖아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매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대박난다. 부실을 사면 어떻게 된다? 깡통으로 간다. 중국 기업들이 그러면 차트로 간다고 했으면 다 날아갔어야 되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왜 곤두박질 쳐 있어요? 상장 폐지되고 돈을 못 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돈 벌려는 잘 버는 기업을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점점
더큰 일이 벌어진다. 아, 요즘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아니야? M, 뭐죠? MCNX?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냥 펑펑 올라갈까요? 차트로만 가나요? 돈을 잘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얘가 왜 나가나요, 얘가? 얘가 왜 나가요? 얘가 왜 이렇게 나가요? 템플턴이 계속해서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라, 또 사라. 아, 왜 이렇게 자꾸만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이거 단타 먹으려고 이거 올라갔으니까 잘라 먹느라 바쁘잖아요. 템플턴 식구는 또 사라, 또 사라, 더 사라, 제발 더 사. 돈이 눈탱이처럼, 그죠? 이걸 모른다? 눈덩이 투자법. 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눈덩이 투자법. 굴리는 거예요.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굴리잖아요. 아, 이게 내려가는데 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 이렇게 굴려버리면 이건 나중에 손실이 이만해져가지고. 죽는 거라고요. 힘들어도 올라갈 때 굴려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굴리면 죽어요. 거기서 항복, 손절. 나 항복했습니다. 아유, 나50몇 프로 손실 났습니다. 우리 의원이 이걸 들고 왔어요. 대림 BN쇼. 아, 끝난 종목을 왜 샀어? 그랬더니, 아유, 나 추천 줍니다. 추천주, 여기서 샀대요. 제 방에 와서 런칭 방송을 대고 와서, 전문가님, 나 어떡해. 나 지금 어떻게 좀 해줘봐. 뭘 어떡해요. 아, 이거 이미 그때 주도주가 갈때다 써먹은 거잖아요. 1000%가 넘게 나갔는데 뭘 이걸 먹으려고 여길 들어가요? 고평가놨는데,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나 이거 큰일 났어. 어떡해. 55% 마이너스인데. 나 잘라야 돼요. 잘라요. 그랬더니. 잘라요. 나 손가락, 열 손가락 다 아파요. 못 자릅니다. 그럼 들고 가시든지. 제가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서 뭘, 팔고 뭘 사요? 삼양식품 사요. 그 이거 팔아다가? 이때? 예. 뭘 샀어요? 삼양식품을 샀어요. 얘는 더 떨어져서 지금, 예, 몇십 프로가 더 떨어졌어. 삼양식품 올라갔다 떨어졌어도 얘는 돈 벌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2017년 7월 달에 요거 샀어요. 올라갔다 떨어졌어도 돈 벌고 있어요. 쟤는 뭐예요? 땅굴로 내려갔어요. 이게 그래서 주식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전문가님 추천 준대요. 아, 추천 주고 난 그런 거잘 몰라요. 제가 볼땐 아니니까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알려야 된다.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 아직도 잘 모르겠냐? 변이 이미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은 대폭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 대폭락이 와야 된다고요. 그죠?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시죠. 서호정기도, 예? 두 번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대북테나 끝났지만 우리는 들고 가서 좋은 일을 벌리고 있다. 또 얘는 또 뭐예요? 대림 BN쇼. 주도주를 모르고 매수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봐서 이거 1000%가 나간 거거든요. 그럼 1000%가 나오면 여러분이 뭘알수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다 배웠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1파, 2파, 3파, 5파가 나가고 나면 대폭락이 온다. 대폭락이 와야 다시 가잖아요. 그 대폭락이 와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하고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폭락이 가는 거지. 진짜 바닥까지 와버렸잖아요. 그 여기 와서 저한테 우는 거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이거 나 팔아야 되나요? 55% 손실인데.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졌죠. 그래서 건자재에 갈때1000% 넘는 주식은 대폭락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그래서 주식을 모르면 친구한테도 권해줘서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자꾸 사는 거예요. 아, 포스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포스코가 주도주로 갈때 76만 5천 원까지 갔나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나 한번 봐요. 주도주로 갈 때, 주도주로 한번 저렇게 써먹고 나면, 오랫동안 폭락했는데, 8년에서 10년 정도 폭락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일본인이 쓴그 주가 차트법인가요? 제가 한 권을 다 읽어봤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걸린다. 다시 주도주로 가기 쉽지 않다. 물론 나올 수도 있다, 이례적으로. 그것은 영업이익이 폭발했을 때 그럴 수 있다.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제가 하는 얘기 똑같이 해요. 이번에. 그 사람은 25일선 기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60일 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우리 유전들한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차트는 이렇게 해서 추세 매매는 어떻게 가는 건지 그걸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보면 봐요. 갈 때, 워런 버핏이 투자할 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나름대로 ROE를 계속 채권형 주식 투자로 1 플러스 ROE, 왜안 써지냐? 1 플러스 ROE, 잘안 써져서 죄송합니다. 잘 써질 때는 또잘 써져요. 또 이게 그래서 하나 저기 그 펜을 샀는데 우리 저기 운영자님한테 지금 이거 잘 써지는 지금 마우스 좀 하나 소개해 달라는데 아직도 답이 안 와. 1 플러스 ROE에 가로 닫고 N승.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곱해서 이 워런 버핏이 여기다가 얼마를 투자했어요? 자그마치 16만 5천 원, 자산가치 16만 5천 원을 매수해서 10년간 해봐서 7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2조를 투자해서 돈을 7,800억 챙겨가고 나머지 2015년에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요? 대폭락이 왔잖아요. 몇년 동안 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 76만 5천 원 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몇년 떨어진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이죠. 얼마나 무서워. 그럼 한샘은 얼마나 떴는지 한번 보자. 복많은 이쁘님도 어서 오시고. 한샘은 얼마나 떨어졌나.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사요, 뒤에서. 한샘, 난 얼마나 떨어졌나. 야, 작동이 왜안 되는 거야, 또. 아이, 조금 기다릴게요. 그래서, 좋은 종목도 오랫동안 못갈수 있다. 그죠? 한샘을 보니까 봐봐요. 2013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얘가 자산가치 대비 얼마? 18배가 나간 거예요. 18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폭락. 아이고, 다 떨어져서.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주도주로 써먹었으니까 다시 주도주로 간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깎아준다고 여기서 또 들어가요. 자사주 매입합니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갔더니 또 내려와. 아유, 완전히 박살냈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싸다고 뒤에 가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깍두기냐, 왜 뒤를 좋아하냐. 놀아도 앞에서 놀아라. 무서워도 앞에서 놀아야 돈을 번다. 앞에서 놀아야. 차트가 꼭대기를 찍고 내려올 때는 여러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매일 헤매고 또 추천주라고 또 사갖고 그냥 붙들고 있다가 완전히 뭐 70% 떨어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 사라 그러면 자꾸 내려가는 종목에 관심 가지고요. 바닥 종목이라고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안 되더라. 그죠? 올라가는 종목을 더 추가 매수해 돈이 되는 것이지. 내려가는 종목 추가해서 돈 되는 경우는 10번 중에 한번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전문가님, 너무 떨어져서 제가 샀더니 추가 매수했더니 돈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왜 떨어지는 종목을 언제 사야 될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저평가고 영업이익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또 사야 되겠죠. 자. 대한전선도 보시죠. 대한전선 이름만 대한전선 유명하지 별 볼이 있어요? 뜨거운 감자탕을 두 번씩 주는데도 아직도 이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싸다고. 에? 기업의 재무 분석이나 펀더멘털 분석 없이 주식을 매우면 감자탕에서 엄청난 손실을 주는 거예요. 숫자로 증명하지 않은 어떤 설명도 믿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차트로 갈것 같다고 믿지 말라.
기업이 돈을 벌지 않으면 주가는 못 가는 게 정상이다. 그게 정석 투자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서 단기는 돈을 먹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장기로는 무조건 깡통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손실이 나서 안티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면 여러분이 왜 안티로 돌아서요? 믿고 가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종목을 사니까 시장에다가 더 돈을 버리는 거예요. 부실 종목 갖다가 몰빵 그냥 5억씩 몰빵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 전문가가 추천 주래. 전문가 추천은 지 팔아서 5억 갖다 살까요? 감자탕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끔찍한 일이에요. 쬐끔 사니까 괜찮습니까? 쬐끔 사는 건 내 돈 아니고 많이 사면 내 돈입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부실 종목을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그죠? 아, 그 종목 이번에 들고 온 종목들 전부 깡통나고 그죠? 이게 웅진에너지. 뭐 이거 깡통. 여러분이 수도 없이 한번 보세요. 다 돈 못 버는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수두룩해요. 3년 연속 적자 기업. X1에서도 전문가들한테 나가는 공지가 뭐냐 하면 3년 연속 기업, 적자 기업 절대로 추천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추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사라는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럼 버려야 되는데 유불도 까먹고 3년에서 적자 기업을 여러분 추천 받으면 그건 발로 차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본단 말이에요. 차트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는 거죠. 좋은 기업은 떨어졌다가도 또 나가요. 그것을 여러분이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참지 못해서 돈을 못 번 거지 참지만 했으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부실이들 만지지 말라.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부실감자, 그죠? 불량감자를 멀리하라. 불량감자를 왜 멀리하는 거예요? 불량감자를 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주시장에서 돈 벌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것은 불량감자를 멀리하라. 단기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거라면 몰라도 내가 오늘 사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 갖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불량감자는 무조건 멀리하라. 그래야 여러분은 이 길로,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 주식을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는 종목을 가면 어떠한 일에서 여러분은 깡통 낼 수가 없고 결국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저 역시도 왕초보 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야 돈을 버는지. 이거는 제가 증명한 게 아니라 저는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량 가치 투자로 여러분을 알려줬지만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일본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주식을. 안다는 것은 돈 버는 기업만 안다. 따라서 돈 버는 기업만 계속 사서 샀더니 돈을 수십억을 벌었더라고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능합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종목 검색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종목 검색식으로 예? 제가 오늘도 급등 나가는 종목을 찾는 것도 검색식 알려줬죠. 저 뭐 저거 관계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자, 수급 급등 종목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 검색해서 난 사보고 싶다. 감시. 자, 미니창을 열고 감시하면 지금 급등 나갔네. 어떤 종목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만주 이상 사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다 걸려버리죠. 다 걸려버립니다. 단타 치고 싶으세요? 하세요, 그럼, 이렇게. 오늘도 뭐야, 삼성전기 사고 있네? 대우부품 사고 있네? 기관 외국인 사고 있네? 진짜일까? GMB 코리아도 사고 있네? 기관 외국인 둘이 합쳐서 만주 이상? 자, KMW, 우와, 이거 뭐요? 5G잖아요? 또 나가네? 그죠? 자, 상상인도 나갔네? 가만있어, KMW 파워로직스 나갔네? 예, 스마트폰 수혜주의, 뭐죠?
로봇 종목이네. 가만 있어봐. 파워로 직사 한번 보자. 까짓거 뭐. 간단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걸 막 공개해 줄까요? 우리는 단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단타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실 종목은 하지 말라. 이게 뭐 신고가 나가버리죠. 신고가 나가죠.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그럼 얘가 기업이 과연 괜찮은 기업일까? 안 팔아야 되겠죠. 자, 기업이 127억, 199억, 262억. 와, 씨, 돈을 넘어자. 영업이익이 폭발하고 있네. 안 팔어, 나. 까짓거 배짱으로 가보지, 뭐, 얼마까지 올라가나.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막 커지죠? 신고가 행진하고. 그런데 이런 건 안 사고 가서 뭐 사죠? 이런 거 사요, 추천하고. KD건설. 이 부실 종목 가서 사가지고, 아, 전문가 아니면 나 죽었습니다. 제 방에 들고 와요. 아, 어떻게 돼요? 정지돼서 깡통으로 가는데. 99원, 이걸 왜 사요? 이런 거를. 아, 이런 거 좋은 거 샀으면 진짜 여러분이 돈이 그냥 날로 커지고요. 그냥 붙들고 가도 그냥 돈이 점점 커져. 봐요, 눈땡이가 어때요? 아니, 작은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눈덩이가 되면서 돈을 여러분이 더 큰 그 수익으로 가잖아요. 이런 건 안 사요. 그죠? 무서워서. 그리고 싸니까, 아, 가만 있어봐. 싸죠. 무지하게 싸. 그 99원이면 이거 만주 사면 돈 좀 되지 않을까? 그랬다가 깡통으로 갖고 있어. 이해가시죠? 제대로 된 투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의 차트 기법이 당연히 있죠. 그죠? 템플턴 19만이 갖고 가는 차트 기법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 차트 기법, 그죠? 재무 분석, 그 다음에 심리 분석, 그 다음에 일치하는 포트폴, 이게 이 40 강의를 해나가는데, 아, 일주일 있다가 수익 안 난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나중에 보니까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이 지나와서 몇 개월 지나가 봤더니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이렇게. 에? 어떻게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아, 속 터져. 그죠? 에휴, 빨리 와야 돼, 꿈의 차트님. 몇천만원 단타 원금 복구하려다가 손실만 키웠어요. 아니, 이렇게 드는 종목 가만히 있으면, 이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생각을 해봐요. 돈이 커지는 거지. 뭐야, 이거. 벌써 127%야. 아, 100만원만 담았어도 127만원 벌었어. 500만원 담았으면 얼마야, 이거. 예? 6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아직도 9천을 헤매는 사람이 수두룩 가다. 그걸 복구하려고, 예, 조금 좀 더 늦게, 정리하면 가겠습니다. 정리하면 가는데 점점 더 커져. 쳐다만 복구 있어. 가는 종목은 사보지도 못하고 오늘 찔끔 잘라서 어떻게 빨리 복구해볼까? 이 돈이 되나, 이게?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점점 커지는데. 아니, 파트너도 봐봐요. 얼마나 샀나? 예? 점점 더 가지요. 요즘에 신난 종목이 뭐예요? 그죠? 신난 종목이 뭐예요? 이게 무슨 나가는 거예요? 신난 종목이 쓰레기 3인방. KG ETS만 안 사고. 아니, 이거 봐봐요. Y, 엔텍. 아, 또 나가네. 인선, ENT. 또 나가네. 코, 엔텍. 아니, 얘네들 미쳤어. 아니, 여기다 갖다 그냥 가만히 묻었으니요. 몇 프로 났어요? 283%. 대박이잖아요. 템플턴이 팔아주던가요? 2010년, 16년, 10월 15일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가. 대박이잖아요. 아까 봤죠? 3천당 제약. 400% 있는데도 그냥 있어. 우리는 더 샀죠. 인선 ENT도 여기서. 여러분 무서워서 못 사죠. 더 사라. 또 샀어. 그럴 때 또 신고가야. 그런데 가서 부실 종목 가서 상한가 먹는다고. 그죠? 뭐 대선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사나요? 대박 가는 종목을 이렇게 사야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해요? 눈을 위로 굴려야 돼요. 힘들어도. 위로 굴려야 여러분이 무서울 때 위로 굴려야 돈이 되는 거예요. 밑으로 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역발상이다.
눈은 아래로 굴리면 커지지만 실제 눈은 아래로 굴리면 커지죠. 그런다. 주식시장은 뭐다? 위로 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역발상이잖아. 대박이에요? 엄마. 네, 세제레님도 어서 오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강의는